25살이면 장동국 캠프에서는 15차 방어 끝나고 은퇴까지 신청했는데 상명대학교 사회체육과를 금년에 졸업하고 아마추어 전적이 있어요. 1승 1패인데 그래요. 예. 1승 1패가 전국체전에서 거둔 성적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 천안 업복싱의 그 김현직 관장은 얘기를 했습니다. 김종훈 선수는 지금 2년 6개월 만에 시작이에요. 링 공백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. 시작부터 좋은 원투 스트레이트를 맞추신 김종훈 선수고요.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시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? 서로가 카운터죠. 뒷손을 말씀하시는 거죠? 예, 예, 그렇습니다. 잘못 들어가서 카운터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오른손잡이는 사우스볼을 잘 잡아야 되고 사우스볼 오른쪽으로 잡아야 되거든요. 유난히 보면은 그 오른손잡이에 고전하는 선수도 있고 많이 봤어요. 네. 상대성이 좀 많이 작동하는 그 사우스포와 오스톡스의 대결입니다. 오. 아, 김종훈 선수의 컨비네이션이 안면에 여러 차례 들어갔어요. 지금도 공격 퍼붓고 있습니다. 아, 원투 구사를 상당히 깔끔하게 잘하고 있는 김종원 선수인데요. 없으니까. 아, 수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. 하지만 정보영 선수 투지가 대단합니다. 오! 자, 상당히 좋은 펀치를 안면에 많이 얻어맞고 있는데요. 일단 스피드에서 김종원 선수가 앞서는 것처럼 보입니다.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이 카운터가 조심해야 된다고. 지금도 카운터로 맞았거든요. 지금 보면 김종원 선수가 정보 선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본드에서는 뭐가 2번이냐? 이게 2번이야? 네, 이거 뭐 안 붙으면 돼.
일단 김정훈 선수가 펀치를 던지면 두세 개가 기본적으로 나가요. 자 이제 마지막 4라운드에서 맞서게 되겠습니다. 정보영 선수는 이번 라운드에 상대를 KO시키지 않으면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, 포인트는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정보영 선수의 그 파워 또 체력 이런 부분은 신인으로서 아주 잘 다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비록 지금 포인트를 많이 잃고 있기는 한데 기세가 꺾인다든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. 오, 자 지금 아주 좋은 라이트를 안면에 히트시켰습니다. 하지만 약간 오픈성으로 펀치가 터지는 것 같아요. 정확한 정타로 맞진 않습니다. 자, 지금도 이 정보영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김종원 선수가 카운터를 쳤는데 아 신인으로서는 아주 센스가 정말 돋보이는 김종원 선수입니다. 김종원 선수는 약간 지친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펀치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때리는 걸 보니까 펀치가 안 오게끔 때리는 걸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이제 펀치를 던지게 된다면 파괴력이 좀 배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김종원 선수가 신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만 보완한다면 기대되는 그런 기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. 정보영 선수가 물론 그 열세의 시합을 벌이긴 했어도 그 투지라든지 정신력 이런 부분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아까 장정구 챔피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들어갈 때 흔들고 상대를 좀 속이면서 그 더킹과 위빙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정보영 선수도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주어져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신인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걸 조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감에서 조금 빼야죠. 그렇죠. 아 이번에 이번 이 샵을 이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. 그래서 빨리 몸을 많이 상체를 많이 움직이면서 상대를 잡으러 가야지. 그냥 들어가다 보면 카운터 맞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이번 경기는 3대0 심판 전원 일치 판정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. 부심 나병조 40대36, 부심 박재신 40대36, 부심 이상훈 40대36. 이번 경기의 승자는 홈클럽 김종원. 자, 김종원 선수가